좀 먹고 할게요, 밥 좀. 아우, 흑다하니까 좀 그렇네. 부대찌개 비주얼이요? 별로 안 좋은데? 아, 맛있어, 근데 이거. 빨리 먹을게요. 아, 뜨거워. 좀 식혀야겠다. 아, 고맙습니다. 아니, 밥 먹는데 감사합니다. 뭐야 이거? 요새 야자 몇 시까지예요? 고등학생들? 저 할 때 10시 반까지 했는데 10시인가? 10시? 비슷하네. 야자 잭으로 하는 놀이 진짜 재밌었는데. 축제 째반하는 게 뭔데? 학교 축제? 학교 축제는 한 거 같은데. 그 반마다 막 그런 거 만들지 않아? 어떤 반은 뛰기 팔고 어떤 반은 떡볶이 팔고 그러지 않나? 그런 건 했지. 했나? 했었던 거 같은데. 요새 그거 그런 거 재밌지. 그때 나 집에 갔다고? 지금 못 가게 할 텐데. 그거 하던데. 나 여중 공익 할 때도 그거 했었는데 학생들. 야, 여중 여고 공익이 부럽다는 건 안 가본 사람들 얘기고. 그거 잘생긴 거 아니면은 가지 마세요 진짜. 상처받아. 나는 여중 신청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청 신청해서 떨어진 건데 랜덤으로. 진짜 대놓고 못생겼다 그냥 애들. 특히 중학교. 중학생은 개념 없어갖고 필터링 없어 그냥. 채팅으로 볼 때 괜찮은데 면전에 대놓고 그거다 나보다 어린 새끼가 거기다가 제발 나는 이거 하고 싶 하기 싫은데 억지로 온 건데 존나 서러워 진짜. 근데 걔네 눈에는 아이돌급 아니면 잘못생겼어. 그냥 만약 공익인데 자기가 여고에 환상이 있다 절대 가지 마. 애초에 그런 환상 있는 것부터 일단 못생긴 놈이야. 잘생긴 애들은 그런 환상 안 하거든. 가지 마세요. 진짜 가면 존나 오해야. 못생긴 애들이 못생겼다 해 나한테. 학생들도 못생기고 예쁜 애들 있잖아. 어? 보자고 했는데 저 족같은 게 뭔지 알아? 못생긴 애가 나한테 못생겼다 하니까 존나 화나. 예쁘면은 그냥 그래 씨발 그러는데 못생긴 애가 어? 존나 짜증나. 뭘 하지도 못해. 근데 괜히 말 잘못했다가 저 사람이 나 성희롱했다고 학교에 소문 퍼지잖아? 좆대 진짜. 말 진짜 거의 안 했어요 하면서 저 사람 말 못해도 공익이냐고 진짜 그러고 물어봤어. 말 아예 안 해가지고 거의 나 끝나기 한 2개월 전부터 말하고 다 쌩깠어. 근데 담당자가 그렇게 하라 그래. 괜히 말 잘못했다가 네 골치 아파진다고. 오빠 오늘 2차는 올 거지. 어제 오빠 안 왔다고 애들 다 일찍 갔으니까 오늘은 꼭 와. 아 예진아 4차 때 갈게. 4차 때 놀고 있어 애들이랑. 애들 좀 보내고 아니 어떻게 이 얼굴 보고 학창시절 일진이라고 물어볼 수가 있지? 오빠 저번에도 4차 때 온다면서 공대원들이 기다린다고 안 왔잖아. 저는 고맙습니다. 일절만 해. 담배 존나 맛있게 피는 표정 해보셈. 이거면 일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. 담배 일진들 가보자고. 일진들 필 때 이렇게 펴. 이렇게 안 펴고 왜 찡그리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랄에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런 왜 찡그리지는 모르겠는데 맨날 이런 표정 지었어. 내 학교 학창시절 일진들. 나 중학교 때는 진짜 애들이 말보를 애들 말고 안 폈어요. 피는 애들 일진들이 8mm거든 그게? 8mm 아니면 담배가 아니래. 그래놓고서 한 대 피고 그거 알지? 피고서 딱 봐도 어지러워. 여러분 딱 봐도 어지러운데 안 어지러운 척. 아 이게 담배지 진실한. 괴물지 나랑 동창인데 저 새끼 중학생 때 담배로 거북선 10자리에서 유명했다. 지랄하지마. 저 그때 담배 핀 적이 없는데. 지화 나 종석인데 고등학생 때 빌려간 내 아이패드 언제 돌려줄 거야? 한 거 아니지? 어 종석아 나 고등학교 때 아이패드 없었다. 기합으로 로딩 풀면 만원. 안 되네? 아 컴퓨터 너무 심하다. 학교 컴퓨터실에서 하나? 롤 로딩이 이러면은 이거 심한 건데? 얘 같은데 얘 노스킨이다. 얘 아님 얘다. 어 뭐야 캠 꺼져 있었네. 한 번 더 기합으로 로딩 풀면 만 원. 아!
오케이. 첫 번째. 개 같은 기억. 잉, 기밀잉. 아, 너무 고맙습니다. 아, 이거 이지를 다시 하기 같은데? 아, 다시 하기네. 아, 뭐야. 지화씨, 안녕하세요. 3,000원어치 기모링 부탁해요. 아이, 고맙습니다. 아, 이지를 들어와줘, 제발. 아, 이러면은 허락 끊기는데. 어우, 쉣! 이거 뭐야, 이거? 달렸다. 왜 달렸지? 전판에 써내도 없는데? 아, 이거 나 다치 했는데, 한번. 아, 노래 좋구만. 야, 뭐야! 아, 뭔 또 가래냐! 아. 이거 얘네 이길 마음이 없어. 진짜 못 이긴다. 말했어 나는. 아, 다치 아무나 해라 진짜. 아, 진짜 다치 왜 안 해? 아니 씨발 지고 싶은가 봐 이 새끼들. 46포 KD 1.9 5게임 1.8 40포 0게임 아니 1게임 0포 몰라 씨발. 난 다치 했어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징크스. 야 생선 대가리 뭘 좀 날려버릴까? 허블 따면 만원. 땄는데 씨 땄는데 이미? 아, 존나 하기 싫네. 다이브 온다. 빌로드를 넣읍시다. 아, 할 맛 너무 안 나는데, 이거? 이제 할 만나? 할 만하다 이거. 아, 버스 타야겠다. 어, 미쳤는데 딜? 와, 리징 대단한데? 그런 게 왜 필요해? 와 탈이 근데 졸라 단단하네. 날려버리는. 나는 파악했어요. 우리 팀 탑 병신이고 우리 팀 원딜 병신이고 적 팀 원딜 병신이고 미드도 병신이야. 이게 뭐야? 아, 탈의 쉴드 돌았네 진짜. 이거 그거다. 먼저 싸기 통했다. 팀이 싸기 전에 내가 더 싸는 거지. 그럼 팀이 잘해지거든. 왜냐면 팀에 똥쟁이가 있기 때문에. 내가 잘했다면 누군가 쌌겠지. 아, 뭐야 너. 아, 야. 아, 진짜 우리 팀 탑은 맨날 못해. 야 이코만큰 크리스티아누가 제대로 했음 다리우스 말고 상대팀의 큰 에어퍼. 죄송한데 제대로 한 거예요. 했는데 이 실력이야. 뭐라고? 안 들려! 듣고 싶지도 않고! 왜 친 거야? 와 진짜 늦게 떴는데.
진정 나미 믿고 있었다고. 파워건 살짝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? 살짝 지렸어. 아까 잡지 대신 해달라던 분 어디 갔나요? 그 새끼 병신이에요. 욕 좀 하세요. 씨발 주제를 몰라 존나 못하면서 병신이. 다 쩔끔 지가 하던 거야. 남한테 하라 그래. 지가 벌어진가? 멜모셔스의 악이다 이 새끼야. 아, 기합으로 사네 이걸. 멜모셔스의 악이를 가지 않았더라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. 그래. 아니 왜요? 아님 말고? 아 고맙습니다. 절망의 불황통이로 떨어질까나. 아니 천만에 난 희망을 선해 주었다. 왜 징크스 밴을 하지 저 사람은? 공인데 액조디야. 피를 만. 징크스 해보니까 좋긴 한데 밴날 정도는 아닌데 근데 할만하다 확실히. 초반만 조금 약하고. 메이스. 기말이. 이럴 수가. 액조디라니. 다섯 장의 포기시간을 바보았단 말이야. 진짜 믿고 있었다고. 아 아니 이런 걸 왜 만드는 거야. 아 뭔가 막 아 뭔가 좀 그렇네. 이런 거 보면은 뭔가 띠리링 소리 나는데? 틸러스? 이 사건은 내가 맡죠. 럭스는 짤 좋은 거랑 해야 돼. 저 표정 아무리 봐도 쪽팔린 사람 표정이 아닌데. 아 저거 원래 처음 했다가 애들이 제대로 안 하냐고 뭘 해가지고 본신의 힘을 담아서 한 거야. 아직까지 창피해. 쟤 어디로 가냐 찾나? 아니 리친 뒤에 있는데. 아 이거 집을 못 가겠는데? 지금 가야 되는데? 빨리 가! 가라고 캐틀 집! 집에 가기 힘들었다 이거. 뭔가 먹고 싶잖아. 뭐하냐? 여러분 베인은 못하지 않았어요. 상대가 괴물지잖아. 뭐 어떡해. 그냥 우산 안 갖고 나왔는데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젖는 그런 거지. 아 이 새끼. 아 이 새끼 즐거워. 아이 신나. 존나 불쌍하네. 들어와봐. 아 야 이 새끼 누궁 누궁. 그렇지. 아 괜찮다. 아 잔나 너무 잘해.
진짜 잘해요. 와 진짜 그냥 트집 잡을 게 없어. 아까 1렙 때 그거 말고 듀 하고 싶은데 원딜이 먼저 듀 하자 그러면 안 돼. 서포터가 하는 거 다 우상하잖아. 장난이고 원래 너 솔랭전사야. 솔랭전사 솔랭을 올려야지. 잔나님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봅시다. 오 쉣! 방금 들어왔는데 또 꽃을 파괴해 버린 거냐? 다시 와. 뭐야 왜 내 킬이 아니야? 오늘까지 하겠습니다. 찍막해라 진짜로. 안돼 여기서 이기고 가야 돼. 존나 멋있잖아 지금. 이 상태로 가야 돼. 다음 판 똥 싸고 징징대면서 끈다? 오우 쉣 그건 안씨. 지금 딱 박수 칠 때 떠나주고 내일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. 뭔가 할 일이 단단히 있어 보여서 수상한데요. 아 걸렸나? 사실 여자친구가 나오래요. 왜 웃어? 장지환 특징 방송 중 카톡 전화 한 번도 안 와서 논란거리 일도 없는 청정수 그 자체. 제가 일부러 전화하지 말라고 해놔요. 비행모드 해놨어. 이 새끼 야동 캐리 10캐리.